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 순재입니다. 날씨가 무척 따뜻해졌네요. 이제 봄이 왔으니 우리 꽃님들 꽃도 사고 분갈이도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마당이 있으면서도 야생화들을 땅에다 심지 않고 화분에다가 다 심은 거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에 심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택에 이사 왔을 때는 크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40대 초반이거든요. 방부목 나무 같은 거를 직접 사다가 크게 화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야생화를 키워오면서 13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자꾸 작아지게 되네요. 요즘은 작은 것뿐만 아니라 화분 무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터가 조금 있는 전원주택이라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저 같은 환경에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작은 풀떼기 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풀떼기 꽃들을 땅에 직접 심었을 때 눈에 뜨이게 심으려면은 한 포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개 심어야 그것이 번식이 잘 된다고 해도 눈에 뜨이고 조금 뭐 이뻐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키우고 싶은, 사고 싶은 꽃이 많아요. 그거를 살 때마다 막 반판씩 한 판씩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가고요. 화분에 심을 경우는 한 포기에서 뭐 많이 사도 세 포기 정도만 사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비용 면에 있어서도 같은 비용으로 여러 종류의 꽃을 구입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화분값이 들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화분은 마당이라 뭐 플라스틱 화분에 심으면 돼요. 그리고 뭐 이름 있는 비싼 화분들 안 써도 됩니다. 구색만 잘 맞춰서 심어 놓으면요. 요즘 수입 화분들도 많은데요. 조화롭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의 문제지 화분이 좋으냐 비싸고 좋으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화분 그냥 틈틈이 하나씩 구입을 해 놓으면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한 달에 한 개씩 사는 화분이 1년이면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땅값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화분 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화분에 심었을 때와 땅에 심었을 때. 땅에 심었을 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번식이 되잖아요. 뿌리가 마구 얽히고 설켜서 처음에는 예쁜 그 형태로 심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엉켜져 가지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식 잘 되는 야생화를 땅에 심었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그 아이들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온 땅을 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분에 심었을 때는 뿌리가 어디 번져 나가지 못하고 화분 속에 갇혀만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고요. 번식되었을 때 정리를 해주기도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번식 면에 있어서도 화분에 심었을 때 정리해 주기가 쉽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라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야생화들 성격도 다 다르고요. 야생화라고 해서 다 월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화분에 심었을 때는 화분만 달랑 들어서 원하는 장소에다 놓고 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관리하기가 쉽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위기를 바꾸고 싶잖아요. 저는 계절이나 이런 데 따라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은 봄이라도 작년 봄 다르고 올해 봄 다르고요. 같은 꽃이라도 이 화분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좋습니다. 땅에 심었을 경우는 글쎄요. 그거를 다 캐고 다른 거를 심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분위기 바꾸느라고 화분 두는 운동을 합니다. 화분의 위치에 따른 분위기도 있지만 같은 꽃이라도 이거를 어디다 담느냐,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땅에 한 포기 심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 이메리스를 땅에 심어서 있는 분위기도 괜찮지만 저는 화분과 어우러졌을 때의 어떤 그런 매력들. 화분이 길쭉하냐, 넓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각각의 다른 분위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생화를 화분에 심는 것이 좀더 멋스럽다? 우리가 꽃을 키울 때그 분갈이 하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야생화를 화분에 심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마당과 베란다가 화분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입니다. 가끔은 씨가 떨어지거나 해서 땅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위주는 거의 다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땅에 심겨져 있는 종류는 몇 종류 안 됩니다. 그 전에 땅에 심겨져 있던 친구들도 다 캐서 화분에 심게 되었어요. 화단형으로 만들었던 큰 화분들도 분갈이나 물 관리할 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점점 더 작은 화분들로 심게 됐고요. 요즘은 40대 초반에 이사를 와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제 관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또들수 있는 가벼운 그런 화분들을 선택하게 되네요. 한때는 이쁜 화분들을 구하느라고 마음이 꽂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도 지나서 가벼운 이쁘면서 가벼운 화분을 선택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지나서 웬만한 거는 이제 플라스틱 화분에 포트분에 자꾸 심게 되네요. 제 나름대로 화분에 심는 것이 좋아서 야생화이지만 넓은 터를 가지지 않은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야생화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에게 넓은 터가 없어도 충분히 멋스럽게 야생화를 키울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예쁜 하루하루 예하하세요. 감사합니다.